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 365의 강서 구민 영상 기자단 김분여입니다.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슬기로운 방역 생활로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시 아이들의 놀권리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 시민 토론 진행. 2020 마을 공동체 우수 사례집 우리 동네 S히어로 수기 공모.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3급 자격과정 참가자 모집.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제안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자는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 아이들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지 서울 홈페이지 내 시민 토론 코너에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이 있으면 보다 쉽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 사례를 기록하고자 우리 동네 S히어로 수기 공모를 진행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경험,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변화와 느낀 점,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부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모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개인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길꽃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3급 자격과정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인지활동 책놀이란 어르신들에게 상호작용을 하며 책을 읽어드리고 책 내용을 소재로 통합 활동을 함으로써 인지 기능 활성화를 돕는 어르신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성인 15명으로 9월 7일까지 접수하고 강좌는 9월 8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강좌 형태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강서 365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24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수칙을 좀 더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되세요.